오늘 놀러 온 곳은 홍대에 있는 짜장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짜장면을 먹어볼까 하고 홍대로 왔어요. 가게 이름은 중화가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괴물짜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직 안 먹어봐요. 하나 먹었어. 대왕라면보다 많은 거야? 양이? 네. 저는 국물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먹기 힘들대요. 이게? 라면이. 라면이? 네, 국물 라면. 그러니까 대왕라면보다 이제 쉬운 거 아니야? 그런 양은 이게 더 많아. 아, 양은 많은데 먹기 힘들게 힘들고. 5분 컷 예상해보면. 전에 몇 번 컷 했죠? 저번에요? 네. 근데 오늘은 그냥 먹을래. 저번에 얼마였냐고? 저번에 5분 20초. 와, 5분 20초. 그럼 오늘 이렇게 10분 만에 먹어? 응. 근데 또 막상 보니까 도전 의식이. 12분. 빨리 모르겠어. 이게 도전. 제가 농사들로 드리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세요. 네, 준비 시작. 만두 맛있어요? 만두가 있어. 이거 안 되지 않아? 이거 안 되는 건데. 저는 좀 많이 식어야 되니까. 한번
상중 있어요? 주문이 많네요. 풀어졌네? 네. 알곳에 숨어있는 단무지 찾기 있어요. 짜사이 있지 않아요? 짜사이가 뭐야? 짜사이 없어. 짜사이 없어. 단무지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이 넘어가는 거지.
잘했어요. 누구야? 네, 오케이. 표정이 훨씬 밝아. 좀 힘드시는데. 그냥 한 일인데. 주말마다 행복해요. 왜? 주말 오래 쉬실 수 있잖아요. 응. 광고 필요 없고, 광고나 날씨 이런 거, 너무 많아. 항상 부장 눈 같게 가야지. 주말 여러 가지 할거 없고. 현진 과장님 말고 또 무서워. 재근이 가고 있어. 재근이 가 있어? 자유로 하고 있어. 무광 이거 재밌었어. 잘 먹었습니다.